이요한 목사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금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좌천된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당부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니, 검찰을 잘 지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퇴임해서도 검찰을 지휘하는 상황으로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전화받은 적폐 정치 검사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리스트를 공개하여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전화 받았을 검사들이 내심은 모르겠지만 이는 내 X파일은 책임지고 막아라 이 뜻인가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군을 동원하더니 검찰총장 재직 시 곳곳에 신복들을 심어놓고 검찰공화국 조폭국가로 만들겠다는 심보로 응당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그의 행위는 그가 총장 재직 시에 정치만 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행보를 드러내는 꼴입니다. 본인을 떠받치고 있는 2, 3%의 응답률과 표본과 설문의 모순들로 점천된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들과 검찰에서 받아쓰기만 했던 꼴통 언론들의 합작품인 여론조사 결과가 사상 누각임을 정작 자신은 모르고 있을까요? 참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아닌 어두운 권력의 맛을 본 무리들은 그 조직을 지키려는 본성이 여전한가 봅니다. 사돈남말 내로남불에 어울리게 본인의 X파일에 대해 불법 사찰 운운하다가 이제 장모의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하여는 검언유착이라더니 갈수록 가관으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답시고 윤봉길 의사기념관의 꼼수 대관 방법도 참으로 그답다고 느껴집니다. 참으로 윤석열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오직 검찰의 기득권을 복원시키기 위해, 오직 검찰 개혁에 복수하기 위해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을 잘 지키라가 아니라 국민을 잘 지키라가 아닐까요? 윤석열의 전화 검찰을 잘 지키라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이를 고발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요한, 박성민, 조폭스러운 연출이다. 그런다고 과연 남아있는 잔당들이 정치파에서 죽어가는 조폭 수장에게 의리 지키며 끝까지 충성할까? 공수처 출범과 90%가 이동한 역대급 인사로 그 조직은 와해되고 있을 것이다. 박성민.